다른 사람도 같이 한번 볼게. 단수가 어디 있는가? 19번에서. 네,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뭐가 눈에 띄니? 머스트 부분이 있대요. 몇 번째 줄? 그렇죠.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문장에서 they must가 있었죠? 자, they must 문장. 형광펜 치거나 아니면 세모 가로 할게요. 형광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첫 문장에서도 뭐가 있지 않았니, 얘들아? 첫 문장에서, 자, 주제문의 단서라고 할 만한 거, 뭐랑 가장 유사하게 생겼어? 손정아? 첫 문장에서. 이분도우요. 네, 이분도우에다가 네모 칠게. 자, 이분도우가 주제문 단서에서 올도우랑 서로 뜻이 같죠. 이분이 분, 이분도우. 올도 이런 애들은 비록 뭐뭐 일치라더라고 해서 자 이런 스타일의 문장에서는 접속사를 포함한 종속절이 주제인 거니 아니면 주절이 주어인 거니 어디가 그거였니? 네 맞아요. 접속사를 띄고 있지 않은 주절이 주제가 될것 같아요. 따라서 주제랑 밀접한 부분이 콤마가 어디서 끝나니 세 번째 줄인가? They are almost always last. Satisfied with their results. 네, 이 부분에다가 또 하이라이터. 자, 그리고 또 주제문의 단서 뭐가 있을까? 그렇죠. Y. Y 여기서 지금 물음표 나와져 있지. 자, Y의 물음표에다가 하이라이터 치고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 의문문에 대한 뭐가 주제라고 그랬니? 답이요. 앤서리 답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뒤에서 because, 왜냐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because 문장도 하이라이터. 자, 그리고 또 to solve this problem이라고 그래서, 자, 지문 스타일 중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 어디에서 주목하라 그랬니? 그렇죠. 해결책에다가 주목을 하라고 했었죠. 여기는 뭐 거의 주제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because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또 뭐가 있니?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need to. 이것도 프린트에 보면은 주제, need to가 포함된 문장은 주제입니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they need to learn how to change their focus after the negotiation is complete.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19번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주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양괄식이면서 준괄식 스타일이에요. 저번에 양괄식은 주제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게 주제문의 단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자, 다볼 필요까지는 없어. 어차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접속사 however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에 나와 있었던 need to 문장이랑 must 문장만 집약해서 읽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들은요.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초점을 바꿀 수 있을지? 그 after. 자, negotiation은 혹시 몰라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egotiation은 모의고사에서 너무 열어야 한다. 이거 협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협상이 is complete. 완수된 이후에 그들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바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더 얘기를 해주지. They must. 그들은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result, 결과를요. 더 긍정적인 manner. 자, manner는 뭐니? 맞아요. 방법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 방식으로 그들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결과랑 관련해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5번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보통 그리고 저번에 그 얘기했었지. 끝부분에서 대부분 주제가 나온다고. 마지막 부분을 남의 의견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문자인 건데 확신이 안 가요. 라고 하면 하나 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선배는, 자, 그들은요, 거의 항상 덜 만족스러워했는데, 결과에 덜 만족스러워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협상이 is over, 끝났을 때, 그들은 최종의 outcome, 자, outcome 하면 요것도 결과가 되죠? 그들의 결과를 초반의 기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요, compare A to B라고 하면 A를 B와 비교하다가 되지. 즉, 결과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끝에서 보니까 그들은 결과를 긍정적 방식으로 봐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합성의 결과를 의미 있게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스파이턴 사람은, 네. 원인이 단어였으려나? 그래서 보통은 사실 모의고사에서 10회, 15번은 꼭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20번 있었니? 20번이, 홍종아 너였어? 번호였어? 너였어? 몇 번으로 갔니? 3번으로 갔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네, 이게 조금 선택지를 좀잘 봐야 돼.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막 바람직한 선택지가 한번 전문단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서를 찾아서 읽는 방식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when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 이게 프린트 속에는 없거든? 근데 사실 접속사 when이랑 if가 등장하는 문장은 대부분 예시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주절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절합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주절합니다라고 해서 상황을 조금 한정을 시키고 있거든. 따라서 저번 시간에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예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라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근데 when이나 if가 또첫 번째 문장에 있을 때는 기능이 달라지는 게 화제를 또 제시하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앞부분에서 큰 따옴표가 있네. 뭔가 중요하다. 이거 주제다라고 낚이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전에 보셨던 적이 있으니 형님이랑 형제 두 분은 아직 큰 따옴표에 낚이면 안 되지. 이게 주제가 아닐 수도 있죠. 주제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when you say 네가 만약에 말했을 때내 차가 고장났어라고 말했을 때. 혹은 그것은 그렇지 않았어. 그거는 그거 자체로 그랬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일단은 왼절이 broken까지 끊기겠네. 네, 그것은요. 자, in 있어요. 그거 자체 안에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네가 두 개의 차를 소유를 해봤다면은 내 차가 부서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첫 번째 문장 주제스럽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약간은 예시를 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차가 부러졌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죠. 자, 글의 구조에서 프린트 다시 보면은 예시 찾기에서 suppose 가정해봐라, imagine 상상해봐라, consider 고려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수야, 프린트랑 같이 볼래? 프린트에서 예시 찾기에서 이 예시가 함정이거든. 가정하세요, 상상하세요, 고려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작가가 예시를 드는 신호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식이 베이스가 될때 우리가 호그와트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가정하는 상황을 대놓고 가정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은근슬쩍 던져줘요. 이 얘기란 뭐냐면 네가 네 차가 부서졌다라고 하면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라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따라서 앞부분이 예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토대로 주제를 추출해내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네, 말릴 수가 있어요. 맞은 사람한테 물어볼까? 자, 단서가 어디 있을까? 맨 마지막 문장인 것 같아요. 왜? 아, 네.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돼. 물론, 18, 19, 20, 21번,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쉬운 문제들에 밀집해 있어서, 뭐, 해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뒤쪽에 가면 점차 해석이 조금 안 먹히기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접속사 있는 부분이 있었니, 얘들아? 접속사. 한번 찾아볼게. 순정아, 접속사 어디 있었어? 딱 보이지 않니? 오, 진짜?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선영아, 접속사 어딨니? 접속사로 안 들었어요. 20번에도 접속사 딱 보이지 않아? 있는데 얘들아 두 번째 줄 한번 볼래? So 네 접속사죠. 저번 시간에 주제문의 단서는 however, but, therefore, as a result 또는 so나 in conclusion과 같이 결론 도출의 접속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이 질문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 만약에 however라던가 therefore와 같이 주제문의 단서가 되는 접속사가 예시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영역과가 떨어진다. 영역과가 떨어져요. 자, 이 내용 프린트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예시 속에 however 또는 결론 도출, 역접이나 결론 도출의 접속사들이 있는 경우, 네,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 속에 however와 같은 역접의 접속사 또는 therefore와 같은 결론 도출의 접속사가 있는 경우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예시는 지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예시를 항상 전체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답을 낼때 항상 예시에서 만들어. 자,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야.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a better statement, 더 좋은 statement, 언급, 답변은요. 자, 으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자, get to 하면은 arrive at이랑 똑같은 뜻이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돼요, get to. 그래서 reach라고 들어도 돼요, reach. 도착하다. 자, 그래서 뭐, 이걸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일을 얻는 거? 무슨 잡을 구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get to work라고 하면요, 직장에 도착하다는 뜻이 돼요. 직장을 얘기할 때 workplace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게 work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나 오늘 직장에 도착할 방법이 없겠는데? 또는 자 나는 오늘 직장에 늦을 것 같아. 내 유일한 차가 고장이 나서. 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예시 속에서는 추측만 하는 거야. 아 뭔가 그냥 피상적으로 차가 망가졌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 망가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좀 망칠 수 있을 것 같은, 출근을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전치하는 하지 말아야겠네. 예.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시가 이제 끝나는 부분을 조금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예시가 끝날 거는 좋아? 차가 망가지는 상황이 어디서 종료가 되니? 그렇죠. 밑에서 네 번째 줄 get to work까지가 예시가 돼요. 자, 그럼 표시해 볼게. 앞에 when you say에다가 위에다가 ex라고 써볼게. 예시가 시작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자, get to work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따라서 이거는 전체가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시를 파악을 하고 여기를 그냥 점프를 했었어야 했어. 그리고 자 메인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지. 자, stating the problem, 문제를 언급하는 거 in this way. 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요, 자, opens up, 열어두는데 나머지 옵션들을 열어둡니다. 여기서 옵션 하면 선택사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땡땡 하고서 나오는데 땡땡 같은 경우도 뭔가를 열거하고 싶을 때 예시를 들고 싶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앞 문장이 해석이 너무나도 잘 됐다면, 그 땡땡, 콜론 뒤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자, 스테이팅 문장부터 옵션스까지 한강팬 하이라이트.
되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뒤집어지는 반대 접속사가 없으면 마지막 문장은 보통 남의 의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도 하이라이트. A clear statement of the problem will help you come up with clear options of how to fix it. 그래서 자, 명백한 언급은요. 즉, 명백하게 말하기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자, come up with 하면은 come up with money. 되게 잘 나오는 국민수건데 생각을 떠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당신으로 하여금 명백한 선택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될지에 대한 옵션들을 떠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문제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한마디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정답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5번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번으로 봤더라면은 거기 나오는 각종 예시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3번 아닌가? 라고 했겠지만 걔네들은 전부 다 예시예요. 그래서 두 문장만 읽고서 문제를 추측을 했었어야 됐고요. 혹시 스테이트먼트가 해석이 안 됐던 거 없니? 저는 주제 거기 보니 방 하이라이터 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줄 알고. 네, 홈업에도 몰랐을 수도 있지. 그래서 스킬이 중요하긴 한데, 얘들아, 스킬에 앞서서 일단은 단어량을 어느 정도 받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 갔다니?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 무엇무엇을 떠올리다. 이거 국민수거야.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가야 되나? 맨날 좀 힘들죠? 10분 정도 쉬고서 이어서 할게요.
잘 쉬었니? 오늘은 또 왜 안 와? 그 설마 또 화장실 갔니? 몰라? 저는 좀 찾아올래? 싹 가네. 아. 눈을 넣어줘. 다이나 타고 나왔는데, 다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 주말 시간을 우선 알려주면 백현고 2학년은 화요일 날 7시까지 와서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7시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와서 코칭존으로 가서 중간고사 때 봤던 시험 기억나니? GF, 소부정사 동명사. 그런 것들. 화요일 날. 그, 뭐지? 화토. 백현고 2학년 화토에 화요일에는 7시 등원이고 초당고. 목토. 괜찮니? 목토에 목요일에는 7시 등원이고, 그리고 한정에는 토요일에는 4시 반.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7시 4시 반. 그리고 백현고 2학년은 7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6시부터. 수업은 그때 들어갈 예정이지만, 등원은 4시 반까지. 그래서, 뭐가 있잖아. 그 코칭을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거의 그쵸. 고등부는 3일 안 오는 애들이 없어서 사실상 뭐 카운트라고 표현을 될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4시 반부터 코칭을 하다가 백현고 2학년은 4시 반부터 코칭을 하다가 6시에 수업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똑같아. 저번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화요일은 7시까지 와서 코칭문에서 시험 보고, 그리고 수업 들어오는 거예요. 8시 반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코칭, 1시간 반 수업 이렇게 하게 될것 같고, 뷰프린트는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게 뭐 이따가 알려줄게. 저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오늘 화목이면 화목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현주는 어떻게 되니? 그대로 그냥 월수 괜찮아? 아, 너 화목이었어? 화목이었으면 같은 시간에 하게 될것 같아. 끝날 때쯤 알려줘. 아니면 내가 혹시 까먹으면은 알려달라고 얘기해줘. 끝날 때쯤에 그냥 끝내려고 하면 아 메시지로 그런 방법. 공지는 다갈 테니까. 그리고, 과제는, 늘, 그렇다시피, 아, 깜짝이야. 암기해야 될거세개 있지. GF2, 수구정사, 동명사2, 문장영식2, 암기 테스트 준비하고, 그리고, 교과서의 첫과 빠른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 이게 과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하던 단어랑 듣기는 잠시 또 보류하고, 현주야, 누가 많이 찾니? 들었지. 핸드폰은 이제 불안하잖아. 네. 약간 너네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지? 이제 전자파에 닿아있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아. 핸드폰이 재밌긴 한데, 내가 나의 의지로 자꾸 내가 스마트폰이랑 너무 친한 것 같다. 그러면은 나한테 맡겨도 돼. 나뭐 하는 거야? 수업 들어올 때, 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과 떨어질 수 없어요. 이러면서 주던지 아니면 가방 속에 넣든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거 프린터 없는 사람. GF2, 투부정사 동명사2, 문장영식2 없는 사람. 중간고사 때 테스트 봤던 거다 없어? 어쩔 수 없네.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 계급 분석 GF. 그래머 프레임 2. 이거야. 이거 그래서 세 개를 화요일 날다 동시에 볼 거고, 현종이는 목요일 날. 그게 되겠지? 그러면 없으니까 없는 관계를 줄래? 기준이고까지 뽑아니까 뭐가 미쳤어.
동안 재밌는 일 없었니? 그냥 재밌었어. 이번 영화 SNS 요즘에 돈 들고 보니 SNS 때문에 난리 났던데 근데 태국 인스타가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양 매출이 계속 돈 들고 1위에 떠 있더라고.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 어쨌든 깜짝 놀랐어. 비글 포크들이 진짜 SNS를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 그게 SNS가 한번 자기가 뭔가를 남기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삭제를 해도 뭐 기록에 들어가거나 구글링을 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대. 그리고 예전에 막 이게 연예인들 막 이렇게 옛날 싸이월드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다가 일진이네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TV 진짜 화요일 날 7시까지 왔었니? 저번에? 저번 시간에? 5시 반까지 왔었어? 5시 반이었어? 그러면 그 시간이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불과 이미 기말고사 5시 반이래. 데뷔 끝난 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어. 얼마 안 됐지. 중간 기말이 텀이 조금 가깝고, 그리고 또 방학 때 한참 하다가 또 이제 중간 기말 텀이 좀 가깝고. 지금 시험 날짜가 케이크야? 케이크는 뭐라 하잖아. 오늘 게임을 조금 끊어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게임 아니고 내가 핸드폰만 조금 줄여도 이 시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면 성적은 확실히 오를 텐데. 수시폰으로 바꿀 생각 없니? 투지라고 없니? 많이들 바꾸던데 효도폰 안 바꿀 거야, 그러면? 바꿀 생각 없어? 이건 무슨 어이없는 유체이탈 같거든요. 게임을 하네? 아까 하는 거 봤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농담으로. 야, 이제 좀 핸드폰 좀 고등학교 갔으니까 바꿔야지. 라고 했더니, 저 아빠가 핸드폰 바꾼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꾸면 호적에서 저 그냥 파달라고. 이랬다고. 아직 그 뭐니, 스마트폰 좀 쓰고 있는데, 세장이야. 세장이고, 그, 찍어, 스테이플러로 찍고, 이게 돼요. 뭐가? 아니, 오늘, 오늘 월요일이야. 그날이 그날 같아? 이게 뭐지? 요즘에는 진짜 요일 가는 거를 모르겠는 게, 얘는 시험 기간이 되면 나도 시험 기간이 되잖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날과 늦게 일어나는 날두 날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계속 반복이고, 일요일을 하루씩이나 하는데, 그날도 그닥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일요일에 쉬는 거면 그냥 오후에 일어나기 정도? 점심쯤 일어나는 게, 이게 거의 유일한 쉬는 낙인. 언제 쉴수 있을까? 그 뭐지? 부모님이 사주나 이런 거본 사람들 있니?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일복이 많다는 얘기는 없었니? 다행이다.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서 얘는 일복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일복이 이렇게 젊었을 때만 많은 게 아니고, 내가 60대, 70대 돼서까지 일복이 많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아, 일복이 많으니까 실업자 될 일은 없겠구나 이러면서 하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복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예, 있어도 적당해야지. 약간 노인 돼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계속 막 이래야 되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로봇이 개발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니 무슨 스위스 초원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래야 될것 같아. 어쨌든, 그렇더라고. 사주 같은 게또 생각이 난다. 뭐가 있었지? 그냥 적절하게 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뭐, 다 그럭저럭 잘 사는데, 뭐, 돈 부족할 일도 없고 잘 사는데, 근데 애정운이 좀안 좋아. 라고 했었던. 그래서, 그 뭐지? 젊었을 때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막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뭐지? 남자애들은 결혼할 시기가 뭐 안정해져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할 날짜를 정할 때, 여자 생년월일 시를 보면서 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있겠죠. 뭐가 있는데 그 사주에서 그런 거. 내가 25살 때 결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대. 그래서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때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혼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25살 때 소름끼치게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고 너무 혼자 너무 즐겁게 여자친구들과 즐겁게 삶을 보내가지고. 아,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사주가 될 뿐인데 맞는 건 아니구나. 뭐 이랬었고, 뭐였지? 25살을 놓치면, 이제 지나가면은 35살인 것 같았는데, 근데 35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늦게 결혼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사주 풀이 하시는 분이 말을 바꾸면서 한 34, 4 정도, 뭐 이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둘이 계속 싸우다가 이혼한다 그랬고, 나이가 들면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친구처럼 잘 지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뭘까? 궁금하다. 그런 것도 본집 없니? 또 없니? 분이 왜안 봐오시니? 한번 봤던 것 같아? 거기서 뭐라 그랬어? 나 있다구나. 근데 이게 늦게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뭐지? 원래 원장생이 결혼했는 줄 몰랐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알았니? 알지 않았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장생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오셨나 봐. 그거 부르네. 설마 결혼했어요? 거기서 물어보면서. 그 뒤에 질문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좀 그렇지 않나? 여하튼 자꾸 쓰는 애들이 나보고 여하튼 되게 많이 쓴다 그랬는데. 근데 나보고서 물어보니까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봐서 했어. 나 애들 애 둘까지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농담이야. 농담인데 아니 정말 납득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여기 오면은 잘안 속아. 웬만하면은 에이 설마 이거 뻥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중간중간에 남동생 있다고 남동생 썰도 얘기를 한것 같고 그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아 뻥치지 마요라는 이렇게 반응 미심쩍인 눈빛 감상률은 조금 느린 것 같아. 하여튼 그런데 걔네가 정말 아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애들은 몇 살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서 별별 얘기가 다 있어. 나 못했어요 설도 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떤 그 중학생 꼬맹이가 중3이 와가지고 쌤 혹시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몇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아, 몇 살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성이나 뭐 누구를 안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자기랑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그 정도가 있는데 물어봐가지고 나는 대답을 안 했거든. 설마 못 소리겠니?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약간 못 소리 커져가지고 못 소리는 아닌데 못 소리는 내 동생이 못 소리더라고. 근데 이스트 후만이고 못 소리고. 그래서 어제 동생이 삼겹살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 체인점인데 카풍산을 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막 고기를 줄여서 4인분 먹고 4인분을 먹고 막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야 근데 너는 왜 여태까지 뭐 사귀는 거를 못본것 같다 이러고 동생이 눈에서 땀이 나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사귀지 라고 셀프 디스를 되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랬어. 왜 서로 쳐다봐? 너, 동우야, 왜 현종을 쳐다봤어? 아, 그럴 만한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럴 만한 애가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예전에 알던 내 친구 중에서 이현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 걱정하지 마, 인기가 많대요. 이름이 같으니까 운명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동생이 모소리 된 데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이유는, 너무 남자애들끼리 같이 모여다니고, 남자애들끼리 모든 걸 같이 하고, 계속 PC방, 당구장, 거기 무한리필지, 이런 데만 자꾸 돌아다녀서, 모소리 된것 같아요. 근데 맞아. 동생은 또 사주봤을 때 도화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을 거라 그랬거든? 도화살 아니? 네. 도화살이라고 해서 일명 연예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도화살이랑 홍영살이라는 게 있어. 도화살은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막 호감을 사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약간 좀 슈레기 같은 사람들도 같이 딸려 들어오는 뭐 그런 희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게 도화살이고 홍영살은 그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거여서 내가 뭔가 의도를 하면은 그게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는 그런 건데 여하튼 동생이 도화살이 있다는 거야. 웃었어요. 되게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30살이 넘어가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30이 아니거든. 지금 20대 후반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죽어 가야 될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도화살이 있다는 게 연인이나 예술가를 해보면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역마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역마살 그거는 정착하냐고 자꾸 돌아다니는 건데 두 개가 있대. 이것도 역마살이 있고 지살이 있는데 역마살은 약간 범위가 커서 유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해외 출장을 하거나 가이드를 하거나 스튜어디스를 하거나 아 연예인들도 있고 해외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나가는 거 그리고 지살이라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집 주변에서 그 맛을 다니는 사람 있지. 깔짝깔짝 집 주변에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살인데 나는 이상하게 사주를 보면은 제일 처음 듣는 얘기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정착을 안 하고 유럽도 그래서 조금 갔다 왔고 가뜩이나 물 기운도 부족해가지고 조금 물 기운을 받을 수 있게 바다 건너로 좀 멀리 가는 게 연막살이 되게 세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출근할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 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잡고 오거나 한 시간 넘게 오거나. 그 이유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이 있다는 건데 학원 가서도 조금 그렇고.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되게 안 좋은 그런 거였고, 그 뭐지? 그리고 내가 얼굴을 안 보고 내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아, 이 사람은 그 직업을 군인이나 경찰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주 고속 승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게 막상 내가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왠지 그런 것 같이 안 생겼잖아. 그리고 막 군인하게 안 생기고 경찰하게 안 생겨가지고 그런지. 그냥 책임질 사람이 많고 이게 어물쩡 피해가 어물쩡 피해가면서 뭔가 뭐 방송 작가나 막 이런 거를 해보세요. 상해적인 뭐 예술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데 사주보다 관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얼굴에 있는 관상이 더 중요해요. 근데 또 그게 소용한다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설도 있고 그랬어요. 뭐 아니면 바뀐다는 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국회로 돌아와서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할까? 3점짜리 좀 많이 틀렸지 뒤에 넘겨서 30번에서 우선은 선택지에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들아 30번에 있는 1번 선택지의 그리스는 뭐니? 맞아요. 욕심 또는 탐욕이란 뜻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동화가 있었어요. 무슨 그리디 프린세스인가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탐욕스러운 공주 뭐 이런 게 있었고. 제가 크라운티는 뭘까? 몰라서 찍었어요. 네. 이거 그게 왜 잔악함 그런 거 있죠? 잔혹함. 그리고 제가 3번의 프러스트레이션. 이거는 인간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건 뭐니?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야? 네, 뭐니? 수능 필수잖아. Frustration 뭐니? 맞아요. 절망, 좌절이 돼요. 좌절. 이거 진짜 국민 뭐니? 국민 단어야. 네. 자, 그 다음에 cleverness. 이거는 알겠지? cleverness. 이거 뭐니? 눈을 피하지 말고 건너야. 그래서 뭔 것을 찾아보니 네, 스마트랑 똑같은 뜻이죠. 클레버 하면 그래서 명민함, 똑똑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 디터미네이션은 뭐야?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트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디사이드랑 뜻이 되게 비슷한데. 결정이란 뜻이 있어요. 결정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결정, 결심이라는 뜻으로만 알았으면 이걸 틀렸을 수도 있어. 이거의 원래 1번 뜻이요. 사람이 결심을 위해서는 어떤 투지가 필요하잖아. 투지라는 뜻이 있어요. 투지. 뭔가 투쟁 심리 같은 것들 있지. 자, 일단은 30번 지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자, When I was 0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라고 해서, 자, 지문 위에다가 써볼게요. 일화문이라고 써볼게요. 어떤 일화에 대해서 썰을 푸는 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일화의 교훈이 주제가 된다던가, 이것의 결말이 주제가 되어,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 세부적인 정보를 다 신경 쓰면서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틀린 사람 누가 있지? 형준아. 형준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응? 그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모르겠어요. 전면부는요, 얘들아, 그냥 바로 치면서 날려가면서 읽어도 상관없어. 독해를 할때 주동이나 주어 동사나 목적어 이런 핵심 성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뭐 나라에 있는 이 일부에 있는 그 마지막 늑대가 사냥을 당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해서 아, 늑대의 이제 죽음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 출원 유형의 경우는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일단은 첫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긴칸 문장으로 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긴 칸에 들어갈 문장, 이제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내가 어디를 찾아 읽기를 해야 될지 감이 오기 때문에 이때다가 써볼게요. 첫 문장 읽고 긴칸 문장 읽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바로 그냥 이렇게 읽어요. 첫 문장 읽고 긴칸 문장 읽기. 자, 긴칸 문장에서 선영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래요? 네, 시크릿. 아, 여기 뭐지?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 해석하면 돼요. What they saw as a thirsty for killing. 거기야, 거기.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에즈 다음에, thirst 하면은 우리 목마르다라고 할때 thirsty에서 왔거든. 그거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갈증, 목마름 이런 뜻이 돼요. 자, what 다 할까? 자, 여기서 what이 있죠, 앞에. 현종아, 우리 이거 저번 시험에 포함됐었지. 의문사 what이니? 이 what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절 접속사는 what이 있고 대시 있었는데 어느 쪽이 불완전 문장이었니? 네, what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임에 대한 그런 갈망, 목마름으로써 그들이 보았던 것은요, 정말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죽임이 상징하는 바는 늑대를 죽이고자 하는 갈망으로써 그들이 확인했던 것, 봤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뭐를 상징하는 거였는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주어 동사 중심으로 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자 newcomers 하면 새롭게 뭐 이주에 온 사람을 뜻하죠? 자, 이 사람은요, 자 가져왔는데 그 오래 묵어 있었던 fears 공포를 가지고 왔대요. fear 하면 공포가 되죠. 늑대에 대한 공포를 뭘 보았습니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접속사가 혹시 보였던 부분 있었니? 거기를 먼저 찾아서 읽을게. 접속사 어디 있었어? 그렇죠. 것이 있었죠. 자, 빈칸 문장을 기준으로 위에 보면은 덧문장 있지? 거기다가 하이라이터. 쌤, 아까 예시 속에 있는 문장, 일화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접속사는 영역하고 없다면서요. 근데 이 글을 얼추 확인해 보면은 지금 계속 여기 관련된 나와 그 뉴커머즈에 대한 이방인은 일화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장 보면은 저거 he kept trying 거기를 현주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그래? 어디 갔다 왔어? 본문장 30번에서 빈칸 위에 보면은 but he kept 빨리 가까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제 너네 그거 보이고 자. 그 티켓 거기 해석 좀 해줘. 뭐라고? 지키려고? 지키려고?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얘들아, keep 뒤에 ing가 오잖아. 그러면은, ing 하려고 계속하다. ing 할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이 돼요. 적어볼게요. keep ing. ing 하는 것을 계속하다. 즉, 끊임없이 ing 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즉, 계속해서 노력을 했죠. 자, until he caught it. 그가 그것을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야 지금 본문장 속에서 상징하는 바는 일종의 끈기가 되겠지. 자, 여기서도 힌트를 못 얻은 것 같아? 그러면 빈칸 앞뒷 문장을 읽고서 조금 더좀 추론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직은 독해 스킬이 그렇게 발달이 안된것 같아. 그럼 빈칸 앞뒷 문장을 보고 추론을 하는데,
자, 뒷문장 보니까 When you finally succeeded the 10th time. 결국에 성공했죠. 몇 번만에 성공했니? 순정아, 몇 번만에 성공했니? 그쵸, 10번만에 성공을 했죠. 다시 한번 앞문장을 또 받고 있어. 계속 노력했는데 얼만큼 노력했냐면 10번만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는 뭐 전면 꼬마 미드 나오죠. 이런 거 버려도 상관없어. 그런 다음에 주절 와서 그는 그의 the hunger 배고픔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에는 노력 끝에 충족을 시켰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 그들이 보았던 그 죽임에 대한 갈망으로, 즉 늑대를 죽였다는 얘기겠죠. 보았던 것은 뭐가 가장 적합할까? 탐욕일까? 잔인성일까? 좌절일까? 혹독함일까? 투지일까? 뭐가 가장 가까운 형준아? 법문장에서 파악하면 돼요. 계속해서 노력했다. 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럼? 네. 투지요. 투지요. 그래서 determination에서 투지가 정답이 될것 같아요. 그의 결단력 투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사실은 이 문장만을 보면 어떤 걸 넣어도 뭐 이상하지 않죠. 죽였다고 했으니까, 아, 이번에 잔인성인가? 근데 크루얼티가 잔인성인지 몰라가지고 못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1번에 탐욕인가? 왜 죽였지? 동물사랑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전체로 봐야 돼요. 본 문장에서 찾았어야 했었고, 가끔 비관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 특히 수능에서도 그러는데, 일부러 너네들이 조금 모를 것 같은 단어들을 넣으면서, 100점 강제용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근데 여기 있는 것 정도는 다좀 수능 필수 기초 단어에 해당해서 잘 봐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1번. 틀린 사람. 가야? 맞았어? 오, 한명 빼고? 오, 네. 그 선택지에서 아마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1번에서 equalizer, 31번에. 진짜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equal에서 왔거든, equal? equal은 무슨 뜻이야? 같은, 동등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수학기호에서 맨날 선생님들이 equal 이러거나 아니면 좀 나이 든 선생님들이 equal 막 이러시잖아. 맞니?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이것은 엄청난 평등한 무언가를 상징을 하겠구나. 이렇게 추려내세요. 이거를 낸 사람은 너네가 사실은 이 단어를 알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퀄에서 추측을 했었어야 됐고요. 자, 이퀄에다가 하이라이터. 자, 두 번째. Was short enough to wait in? 자, short 하면은 뜻이 두 가지가 있지. 짧은하고 또 뭐가 있니? 또 자꾸 어디 가니? 네, 31번에 2번 선택지. 형준아,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좀 올까? 네, 2번 선택지에 was short enough to wait in. 자, 안에서 기다리기에는 충분히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데, short가 어떤 short일지 모르기 때문에. 명사 shortage에서 왔는데. 그치? 짧은은 아까 했고, 또 있어, 작은. 작은 말고. 부족한이란 뜻이 있어요. 부족한.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른 지문에서 숄트라고 나왔을 때 짧은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부족한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 어느 쪽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언어 목적어 투부정사네. 자, 목적어라 해도 투부정사일 것도 허락하다지. 몇몇 사람들이 점프하는 걸 허락하는 거고. 4번에 자, 구를 네. 부유함이 퍼블티보다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가 돼요. 자, 퍼블티는 뭐예요? 이거 형용사 푸어에서 왔어, 푸어. 네, 가난이에요. 퍼블티 하면 가난이 돼요. 그래서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게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 느낌이 세하죠? 일단은 뭐 절대 답이 아니라고 배제하면 안 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제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뭐 바람직한 것만 늘 정답이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 바람직한 선택지들을 여러 개를 준다는 게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는 좀 불을 좋아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러고 지우고 시작하는 것도 조금 위험해요. 그리고 5번은 insure 하면 보장하다. 되죠. 그래서 profit, 이익을 보장을 하는데, entertainment industry, 그 연예 그런 사업이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익을 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첫 문장 읽고 빈칸 포함된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 해볼까?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이 뭐 하기 시작했니? 팔기 시작했어요, 뭐를. 그렇죠. 라인을 점프할 라이트인데, 라이트는 오른쪽 말고도 다른 뜻이 있지. 라이트 무슨 뜻이 있어, 선생님? 올바른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줄을 점프할 권리라는 거는 점프 라인은 무슨 얘길까? 무슨 얘길까, 형동아? 맞아요. 안 기다리는 거죠. 즉, 줄을 기다리지 않고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를 팔기 시작했대요. 너네들 에버랜드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뭐니? 그 미리 타기 그런 거. 그래, 그거. 풀패스 같은 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 주제문의 단서에서 얘들아, 나우 생각나니? 나우? 자, 과거랑 현재를 비교할 때 과거를 그냥 버리시라고 했죠. 전 여친 뭐니? 현 여친 얘기를 하면서 그전 여친한테 연락하고 이러면 슈렉이라고. 네, 그런 비유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랑 현재가 비교가 나왔을 때, 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죠. 버려. 자, 어디 읽어? 네, 뒤에 now 읽어요. 뒤에 세 번째 문장에 now에다가 네모치고, 자, 이 문장에다가 하이라이터.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리포터 스튜디오 있는데, 네.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몰라도 돼요. 다른 팀파크, 테마파크는요. 자, offer 제공하는데 하나의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 기다림을 피할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땡땡. 네, 뭐 보충 설명하고 있죠. 앞에 있는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됐으면 콜론 뒷부분은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죠. 열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이탤릭체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죠? 뭐, 워밍, 리벤지 오브 워밍, 미라의 복수? 아, 몰라도 돼요. 이탤릭체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 예시겠구나. 그냥 막 점프한 다음에, 자, 그리고 빈칸. 아까 예정대로 읽기로 했었던 빈칸 문장 보면은, 자, gone the days when the theme park line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요. 얘들아, gone이 명사가 될수 있니? gone. 안 되죠. 거는 뭐의 PP야? 그죠? 고의 PP예요. 자, 근데 이 형식 문장에서 내가 좀 강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뭐랑 주어 자리를 바꾸기도 해요. 따라서 이 문장은 원래 The days are gone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지금 뒤에다가 있게 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 뭐랑 주어의 부치는 강조를 위해서 종종 일어나고요.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날들이 사라져버렸다. 가버렸다. 그런 날들은 가버렸습니다. 자, 어떤 날들이 가버렸니? 즉,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려면 빈칸 속에 들어가는 거는 과거를 상징해야겠니? 미래를 상징해야겠니? 현재를 상징해야겠니? 과거여야겠죠. 과거에 일했던 시절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참, gone이랑 the days랑 교체를 한 이유가, 자, days 뒤에 나오는 when은 관계, 뭐니? 부사죠. 자, 꾸며주는 그 뭐니 삽입절이 긴 경우 머리 큰 주어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사라져버렸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지만 수식받는 부분이 긴 경우 주어를 더더욱 뒤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왜 우리 이때 강조문도 대추어가 너무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잖아. 따라서 팀파크의 줄이 그 뭐니 예전처럼 줄 서야만 했던 날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큐패스의 시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찾아야겠지.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이퀄, 매우 평등했었던 네, 그냥 줄을 사용하였던 그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상하다. 2번. 팀플의 줄은 짧아졌습니다. 안에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짧아진 줄 자체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이건 뭐니 뭐 사람이 줄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뭐니 이제 뭐
애들이 줄어서 더 이상 뭐 에버랜드 안 가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됐고요. 3번에 사람들로 하여금 점프하는 것을. 야, 1번이랑 3번 선택지의 대조원을 펴볼게요. 자, 1번이 상징하는 건 과거였죠. 3번이 상징하는 건 뭐니? 지금 미래, 현재죠. 현재예요. 그래서 아, 첫 번째 문장에다 녹내 해석이 안 돼. 앞에 점프 있네. 그래가지고 3번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봐야 돼. 이 빈칸이 주제랑 반대 얘기를 넣어야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4번에 뭐 가난 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왔죠. 가난과 부는 그냥 주제 일탈이야 이들한테. 그래서 탈락이고요. 그래서 poverty랑 wealth 찍찍 긁어버리고 옆에다가 쓸게요. 주제 일탈. 전혀 키워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설마 4번으로 간 사람 없겠지? 네. 그리고 자, 5번에 이윤을 보장해준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다? 뭐, 엔터테인먼트, 그래, 뭐, 놀이공원도 포괄할 수 있다고 치지만, 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뭐 먼저 타고 늦게 타고 이런 것들은 뭐, 이윤 보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수 있죠? 네. 자, 그래서 30번이랑 31번 이렇게 봤었고, 앞으로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기 위해서 계속 이 프린트를 보게 될 거야. 내신 끝나고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 맞는 거? 혹시 학교에서 대중이 볼일 있니? 같은 반이니? 그러면 이거 프린트에서 대중이 하는 거 같은데? 화요일에 시험 보는 거야. 자, 얘들아 수고했고 집에서 풀이해보다가 이거는 조금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시험 기간에라도 질문하고 오세요. 수고했어. 그래. 너,